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백시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정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치 서명 운동에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도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 지역 5개 학교 총동문회가 태백시의 교정시설 유치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태백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교정시설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정부 설득과 유치 활동에 나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희가 시작해서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지역 여론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교정시설 유치는 민선 7기 시장인 류태우 태백시장의 최대 공약입니다. 천여 명 수용 규모의 시설을 유치하면 관리 인원만 400명에 달해 지역의 인구도 늘리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전략에서 출발했습니다. 법무부에 저희들 그 시민의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절박한 심정도 저희들이 충분히 피력을 했고 나름대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교정시설 유치준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유치 서명 운동에 들어가 태백시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교정시설 유치라는 공약에 시민들의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기반 산업이 한 번에 무너진 태백시가 경제 회생의 돌파구로 정한 교정시설 유치. 시민들이 잇따라 지지 의사를 보내면서 실제 유치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